3D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아이클로네이스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클로네이스에서 캐릭터 배치하고 모션 적용, 카메라 제어, 그리고 타임라인 편집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실습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레이아웃 전환. 아이클로네이스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레이아웃 전환입니다. 작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레이아웃을 바꿔가며 작업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통해 빠르게 변경하거나 상단의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여 직접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1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타나고 컨트롤 플러스 3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컨트롤 플러스 2번은 스탠다드 레이아웃으로 전환됩니다. 이 레이아웃은 캐릭터와 소품을 씬에 배치하고 기본적인 환경을 구성할 때 적합합니다. 다양한 도구와 창들이 균형 잡힌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적인 준비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3번은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으로 전환됩니다. 이 레이아웃은 타임라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애니메이션 작업에 유리한 레이아웃입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에 필요한 모든 창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이 두 가지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전환하며 사용하면 프로젝트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작업 효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캐릭터와 환경을 먼저 구성한 후 애니메이션 편집을 시작할 때 컨트롤 플러스 2번 스탠다드 레이아웃에서 컨트롤 플러스 3번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으로 전환하면 자연스러운 작업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캐릭터 배치하기. 이제 캐릭터 배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클로네이슨 콘텐츠 매니저를 통해 다양한 캐릭터와 소품을 쉽고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매니저 열기. 콘텐츠 매니저 단축키 F4를 눌러 콘텐츠 관리 창을 엽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여는 방법은 상단 윈도우 메뉴에서 콘텐츠 매니저를 체크하여 열 수 있습니다. 캐릭터 선택. 콘텐츠 매니저 내에 액터 폴더, 캐릭터 폴더, 클로스드 폴더에서 기본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씬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캐릭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화면 이동 및 카메라 제어. 캐릭터를 배치한 후에는 씬 내에서 화면을 이동하며 작업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Alt 플러스 좌클릭은 이동입니다. Alt 플러스 우클릭은 회전입니다. 스크롤을 움직이면 확대, 축소입니다. 팁으로 만약 화면 이동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카메라의 중심이 잘못된 위치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캐릭터 또는 특정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선택한 후 카메라를 움직이면 그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카메라가 이동하게 됩니다. 4. 모션 적용하기. 이제 캐릭터를 배치하고 화면 이동이 익숙해졌다면 캐릭터의 모션을 적용해 애니메이션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클로네이스의 내장 모션을 활용하여 캐릭터의 동작을 추가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으로 전환하기. 컨트롤 플러스 3번 단축키를 눌러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으로 전환합니다. 이 레이아웃은 타임라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션을 적용하고 편집할 때 더 유리합니다. 콘텐츠 매니저 다시 열기.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으로 전환하면 콘텐츠 매니저 창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며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F4번 단축키를 눌러 콘텐츠 매니저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의 윈도우 메뉴에서 콘텐츠 매니저를 클릭하여 열 수도 있습니다. 창이 너무 좁을 때 콘텐츠 매니저 창을 밖으로 빼기.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에서는 타임라인과 작업 창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 콘텐츠 매니저와 같은 창이 좁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콘텐츠 매니저 창을 화면 밖으로 빼내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콘텐츠 매니저 창의 상단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여 화면 밖으로 빼내면 별도의 창으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하면 콘텐츠 매니저를 더 넓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다른 창과 함께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션 선택 및 적용. F4번을 눌러 콘텐츠 매니저를 엽니다. 콘텐츠 매니저에서 애니메이션 폴더, 모션 폴더를 엽니다. 이 폴더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걷기, 달리기, 춤추기 등 여러 동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션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거나 씬에 있는 내 캐릭터에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저는 걷기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확인.
모션이 적용되면 타임라인에서 모션 클립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기본적으로 0프레임에 추가되지만 만약 이미 재생을 눌렀다면 다른 위치에 모션 클립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션 클립을 드래그하여 0프레임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재생 및 확인, 애니메이션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임라인 아래의 재생 버튼을 눌러보세요. 캐릭터가 적용한 모션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를 통해 멈추고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커브 에디터 숨기기,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에서 기본적으로 커브 에디터가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창은 고급 애니메이션 편집 시 유용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커브 에디터를 잠시 꺼두어 작업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타임라인 편집. 이제 모션이 적용되었으니 타임라인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세부적으로 편집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는 모션 클립을 자르고 복사하고 붙여넣고 반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블렌딩 기능으로 두 개의 모션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 애니메이션이 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모션 클립 자르기. 모션 클립이 너무 길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클립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자르고 싶은 부분에 재생 헤드를 위치시킨 후 왼쪽 상단 도구 모음에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거나 클립을 우클릭 후 브레이크를 선택하여 해당 클립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필요 없는 동작을 손쉽게 제거하고 원하는 길이로 모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션 루핑. 반복적인 동작이 필요할 때에는 루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상단에 루프 기능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클립의 끝부분을 드래그하여 해당 모션이 자동으로 무한 반복됩니다. 이 기능은 걷기, 달리기 같은 동작을 연속적으로 반복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모션 클립 복사 및 붙여넣기. 특정 동작을 반복하고 싶을 때는 복사 및 붙여넣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모션 클립을 선택한 후 컨트롤 플러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후 컨트롤 플러스 V로 클립을 붙여넣습니다. 루프 기능과 복사 붙여넣기의 차이점. 루프 기능은 모션 클립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클립처럼 동작합니다. 이때 반복된 모션 클립을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없고 전체 루프를 유지하면서 반복만 처리합니다. 반면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하면 각 클립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복사된 클립을 각 개별적으로 수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동작의 타이밍이나 세부 조정이 필요할 때 더 유리합니다. 6. 모션 블렌딩. 모션 블렌딩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동작을 부드럽게 연결하여 캐릭터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동작 추가하기, 걷기 동작 뒤에 앉기 동작을 추가해보겠습니다. 콘텐츠 매니저에서 모션 폴더를 엽니다. 앉기 모션을 선택한 후 더블 클릭하거나 캐릭터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씬에 추가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새로운 앉기 모션 클립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션 클립 위치 조정. 모션 클립이 추가되면 타임라인에서 걷기 모션 클립 뒤에 앉기 모션 클립을 배치합니다. 걷기 모션 클립이 끝나는 지점에 앉기 모션 클립을 배치합니다. 모션 클립 간 간격이 없도록 두 모션 클립을 서로 밀착시킵니다. 블렌딩 영역 설정하기. 이제 걷기 모션과 앉기 모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블렌딩을 적용하겠습니다. 걷기 모션 클립 끝부분과 앉기 모션 클립 시작 부분을 살짝 겹치도록 조정합니다. 겹쳐진 부분이 블렌딩 영역이 됩니다. 이 영역에서 두 모션이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만약 전환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다면 블렌딩 구간을 조정하여 더 부드럽게 전환되도록 수정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걷기 동작에 이어 앉기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 전환에서는 기본 블렌딩만으로도 꽤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복잡한 전환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블렌딩만으로는 어색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한 블렌딩만 다뤘지만 사실 더 자연스러운 전환을 만드는 심화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이클론 에이스의 아주 기초적인 기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복잡한 동작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의 강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